몇 시? 루시 이야기 들을 시간. 오늘의 이야기는 나 혼자 쓸 거거든. 다 함께 놀아봐요. 신나게 즐겁게. 캐리치비. 야또 학교 마쳤다. 얘들아 얼른 집에 가자. 얘들아 집 가는 길에 떡볶이 먹자. 떡볶이. 그래 좋아 좋아. 대신에 빨리 먹어야 돼. 나 캐리티비 봐야 되거든. 떡볶이 가게는커녕 집에도 못 갈 것 같은데. 와 어떡해. 나 우산 없단 말이야. 혹시 우산 있는 사람? 나도 없어. 나 우산 있었지롱. 짜라란. 우와 다행이다. 두 다 우산 있었네. 같이 쓰자. 그래 좋아 좋아. 저기 우리 세 명 다 들어간다고? 얘들아 우산이 작으니까 내 옆에 붙어. 알았어. 슉! 자 가자. 짜짜짜. 근데 얘들아 나 머리가 엄청 축축한데. 나는 그냥 바닷속에 있는 것 같아. 우산 좀 내 쪽으로 해주면 안 돼? 알았어. 자. 두다야 내가 아무리 거북이라도 비 맞는 거 싫어. 나도 씌워줘. 알았어 알았어. 자. 아 두다야 안 돼. 나 머리가 다시 축축해. 나 씌워줘 빨리. 알았어. 자. 두다야 나 비 맞아. 빨리 씌워줘. 자. 두다야 나 머리에 비 다 맞잖아. 빨리 씌워줘. 어떡하라는 거야. 두다야 5초에 한 번씩 빠르게 흔들어. 빨리. 힘들어. 이걸 어떻게 해. 아 진짜 답답하네. 내가 우산 들게 줘봐. 머리가 축축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. 미안해. 내가 키가 너무 작아서. 그냥 두다가 두는 게 나은 것 같아. 그래 그냥 내가 다시 들게. 두다가 두니까 아까보다 낫다. 아 그런데 두다야 우리 집부터 먼저 들르면 안 될까? 두리번 넌 튼튼한 등껍질이 있잖아. 나는 털이라서 다 젖는다고. 우리 집 먼저 가자. 잠깐만. 나는 도대체 왜 너희 둘을 다 바래다주고 제일 늦게 집에 가야 하는 건데. 나도 캐리티비 봐야 되거든. 아니 우선이 너밖에 없고. 아이 우리 친구잖아. 친구라면서 이렇게 서로 싸우기만 하고 이기적으로 굴 거야? 잠깐만. 바람이 왜 이렇게 세. 내 우산. 우리끼리 다퉈서 벌받았나 봐. 이제 우산도 없어. 그러게. 축축해. 물웅덩이잖아. 비가 와서 생겼나 봐. 재밌겠다. 축축축축축축. 정봉정봉정봉정봉정봉정봉. 두리바 나한테 물 다 튀기잖아. 도깽아 어차피 우리 다 젖었는데 우리도 같이 저기서 노는 게 어때? 저기서 놀자고. 그래 놀아. 알겠어. 첨방. 우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재밌다. 그리고 엄청 시원해. 그치 재밌지. 저기 봐 얘들아 비 그쳤어. 우와 저기 봐 무지개 뜯었어. 진짜 예쁘다. 우와 그러게. 얘들아 우리 화해하라고 저렇게 예쁜 무지개가 뜬 거 아닐까? 그러게. 얘들아 아까 화내서 미안했어. 아니야 나도 이기적으로 굴어서 미안했어. 자 그럼 이제 화해한 거지? 놀자! 좋아! 오늘 루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. 친구들 다음 루시에도 늦지 마요. 그럼 안녕!